먹어봐. 약간 물맛이 느껴져. 아, 지금까지 먹어보면 그러니까 하는. 어, 차원이 다르지. 차원이 좀 다른데? 버터바스켓 대박이네. 먹어본 프렌치 토스트 중에 거의 흑급에 속하는 것 같아. 도쿄 사라베스에 왔습니다. 루미네 백화점 2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토요일날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입구에 많은 티셔츠들과 크리스마스 용품들이 있습니다. 특유의 시그니처 주문이는 보이지 않네요. 자, 메뉴판도 뽑았습니다. 특별한 게 하나도 없고요. 코스 메뉴가 6,900엔. 이걸로 먹으면 다 나오네. 드링크랑 베네딕트랑 팬케이크 이렇게 놓은 이렇게 두고. 이거 골라봐 여기. 베네딕트도 두 개고 그 팬케이크랑 프렌치 토스트도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 그렇게 한번 시켜보지 뭐. 여기 안에서 퍼스트 드링크 하나 고르는 것 같아. 크랜베리. 크랜베리 주스. 훌륭하네. 크랜베리 주스가 나왔는데 이유식과 함께 알아주려고 현닭이 웃어. 실내는 이렇게 엄청 좁게 있습니다. 커피잔에 스프가 아주 정갈하게 담겨왔습니다. 토마토 파스타를 먹는 것 같아. 맛이 아주 익숙한 토마토 맛이야. 웬만한 코스보다 그 단품이 어마어마한데? 하나 먹으면 배부르겠는데? 예전에 사라베스가 양이 적다는 이미지였는데 정말 아니었어. 맛있어? 빵이 되게 부드러워, 생각보다. 아, 그래? 엄청 딱딱해 보이네. 그래, 근데 부드러워. 햄이 완전 살아있죠. 아, 이런 건 집에서 못 만들지. 이렇게 샌드위치 같은데 이름이 부케예요? 빅테이스티 삼케일 토마토 샌드위치. 맛있어. 엄청 맛있네. 갓자 튀김치고 되게 건강한 느낌의 감자다. 너무 맛있다. 지난번에 아주 별로였는데 요번 사라베스는 아주 만족스러워. 아니, 지난번에 역시 메뉴는 무스였어. 프로젝트 타고 계신 것 같은데? 머리통 같은 메뉴. 드디어 대망의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거 베네딕트가 나왔습니다. 이 집의 하이라이트 시그니처 메뉴가 할 수 있죠. 인서트 갑니다. 대박이다. 이렇게 먹는 거 맞아? 아니 뭐 한약을 드셔서 계란을 못 드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 한약 다 먹었어. 이거 뭔가. 제그로에 처음 드셔보는 것처럼 믹스는 아주 거의 처음 먹어. 먹어봐. 약간 물맛이 느껴져. 아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까? 그치? 뭔 말인지 알겠지? 햄버거에서 나는 맛이 나네. 그치? 오븐에 구워진 그 맛. 완전 맛있지? 완전 맛있지? 지금까지 먹어보면 그러니까 하는 차원이 다르지? 차원이 다른데? 인정. 인정 인정.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유가 있지? 너무 맛있다. 아 진짜 잘했네. 웬일로 다 부르셨습니까? 나 한 입 먹고 말 거니까. 좀 맛있어 보여. 일단 칼질하는 식감도 장난이 아니야. 아, 닭바속촉이다. 완전 아, 대박이다. 아, 너무 귀여워. 짱이야. 닭바속촉 짱이야. 닭바속촉 대박이네. 진짜 맛있다. 먹어본 프렌치 토스트 중에 거의 흑급에 속하는 것 같아. 뉴욕은 뉴욕이고 포시즌스 프렌치 토스트 맛이 없나? 잘 기억 안 나. 그리고 닭바속촉이었어. 잘 기억이 안 나. 음악이 진짜 맛있네. 마지막 디저트 커피는 이상한 여인이 하나 그래도 사람이 이름이 사라졌어. 아 그럴 수 있는 맛 아니겠지. 오늘은 정말 만족스럽게 먹고 갑니다. 단점을 꼽자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기 시간이 너무 많고 그리고 메뉴가 나온 것도 꽤 느려가지고 그래서 여유가 있긴 했지만 사람이 많고 오래 걸린다는 걸 빼면은 정말 최고의 맛집이었습니다. 내려서 먹을만한 거 같아. 이렇게 먹고 얼마게? 4,750. 둘이 먹고 5만 원이 안 나왔다. 정말 대만족입니다. 요즘에 일본이 아주 싸다더니 정말 싸군요.